네. 시간이 빨리 가죠? 네. 이렇게 빨리 갈 줄 몰랐죠? 네. 그러니까 학교라는 공간이 교사도 어렵고 애들도 어렵고 학부모도 어렵고 요즘 뭐 학부모 민원 때문에 서있죠. 사건이 벌어졌기 때문에 그럴 시간이 어딨냐고. 우리 금쪽이들을 돌볼 시간도 부족한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선생님들도 빨리 이제 빨리 바뀌셔야지. 무기력? 한 무기력 그런지 않아. 애들이 그러는데 애가 아까 그 스티커로 조금 아까 스티커 보셨잖아요. 스티커 수업을 할 때 애가 뭐라고 그랬냐면 이거 만드네. 이거 만드네. 애가 축구부예요. 축구부인데 낱말 퍼즐을 니네가 만들어라. 이러고 사다 주고 그랬더니 이걸 하면서 또 그런 게 이 녀석이 축구부예요. 아우 힘들어. 그래. 저 퍼즐 만드는 게 굉장히 집중력이 있어야 되잖아요. 겹치면 안 되니까. 근데 영어 시간 왜 이렇게 빨리 가? 이러더라고. 그랬더니 그 옆에 있는 한 여학생이 선생님 아무게 제 영어 시간에만 앉아있는 거 아세요? 그래. 그럴 수 있겠다는 생각은 그렇게까지 골라서 잔다는 생각을 못 해봤죠. 그러니까 그러면 골라서 잔다는 뜻이냐? 그럼요. 어떤 수업을 골라다 아침에 와서 시간표 보고 골라서 잔다는 거야. 어떤 거 골라서 잤는데 아까 말씀드린 진지충 이런 거야. 요즘 애들이 워낙 재미 코드가 많아서 애들하고 뭘 하려면 엄마도 좀 재미있어야 돼. 제가 왜 이런 걸 봤는데 애들이 이 말 들으면 애한테 아웃이야. 엄마 왜 정색해? 아빠 왜 정색해? 그건 무슨 얘기야? 엄마 재미없어. 개노 재미야 이 뜻이야. 그러니까 엄마를 보고 싶지 않아. 그러면 부모 자식 간에 제일 멋있는 관계는 저는 친구 같은 관계라고 봐요. 제일 부러운 게 휴일에 산에서 딸내미하고 엄마하고 둘이 막걸리 한 잔 먹고 자는 뭐냐. 난 그게 그렇게 부럽더라. 저렇게 살아야지 친구처럼. 근데 정색하고 진지하고 그러면 애가 엄마랑 친구 안 하려고 그러지. 상품으로 못 드려요. 너무 비싸가지고. 애 깨울 때 쓰시다 주고 정말 양해한다. 호로 마이크. 애들 깨울 때 쓰세요. 호로 마이크 검색해가지고 구입하셔서 내가 옛날에 딸내미 사주기 때 자꾸 집사람이 애 깨우는데 싸움이 나더라고. 애 자꾸 깨운다고 애는 자꾸 안 일어나려고 해서 이거는 갖다 귀에다가 싹 갖다 대주는 거야. 눈 뜨기 전에 웃어. 그렇게 살아야죠. 예, 행복의 문 하나가 닫히면 할렐루야 한 말인데 지능의 문 하나가 이렇게 바꿔서 같이 마음에 새겨두겠습니다. 시작! 지능의 문 하나가 닫히면 다른 문들이 열립니다. 그러나 우리는 대개 닫힌 문들을 멍하니 바라보다가 우리를 향해 문을 열지 못한다. 여기까지가 첫 번째 시간이었습니다. 오늘은 넘어가겠습니다. 볼까? 애들이 얼마만큼 재미를 좋아하는지 제가 제 유튜브 계정으로 실제로 보여드리겠습니다. 그 명함에 유튜브 계정이 있는데요. 유튜브 계정에 제가 영상을 몇 개 올렸냐? 몇 개 올렸어요?
7,900개를 올렸어요. 그러면 조회수가 얼마 될까요? 네? 7,200개 총 모든 조회수가 얼마 될까요? 내가 이건 못 드리고 이건 못 드릴게. 어떻게 괜찮은 거예요 또. 이건 5,000원짜리. 800만? 800만 또 3분만 더 10만 10만이냐? 아, 17만 17만 아 800만 하셨잖아. 그거는 안 돼요? 낙장 브리프 200만인데 800만하고 200만하고 800만하고 20만하고 어디가 가까워요? 800만 800만 아 무서워 이거 아니면 밤에 끄면 나타나겠다. 근데 왜 꼴랑 200만 밖에 안 될까? 모모에서 지읒지읒 저주해서 저주해서 오늘 강의의 주제 이것을 벗어나야 한다. 랭킹 2위에 이게 17만이 말이 되냐고 도대체 17만이게 2위 조회수 랭킹 2위 나는 무너져버린 겁니다. 내가 온갖 콘텐츠를 이렇게 열심히 녹화해서 이걸 또 길면 또 안 봐. 2, 3분으로 잘라서 막 몇십 개를 올려놔. 그런데 조회수가 기껏 해봐야 100도 안 돼. 근데 얘가 17만이야. 요즘 아이들의 코드. 그거를 무시하지 말자. 네, 오히려 그것을 3위는 또 뭐냐? 얘는 더 심하다. 조회수가 7.3만인데 어? 왜 이래? 아 그냥 이게 제 목소리예요. 네. 저기 메모해주세요. 음성 변조기. 앱을 까세요. 음성 변조기 앱을 깔아가지고 애하고 제가 만들어놓은 영어 노래에 이거를 그냥 놀아주시니까 엄마나 애 공부 가르치는 어머니 계세요? 뭐 가르치세요? 집에서 뭐? 수학을? 아, 초등학생. 네. 잘 따라와요? 안 싸우고 잘하세요? 안 싸워요. 싸우지? 내가 안다고 해서 가르치려고 생각하면 그거 큰 오산이야. 왜? 애들 코드가 뭐야? 재미있는 거야. 그러니까 얘가 초등 저학년 같으면 스크래치 페이퍼라든지 뭔가 스티커라든지 그런 걸 해야 돼. 여기 제가 쓰는 운동 변화인데 그냥 눌러. 그럼 I'm my me my you you are you are he is he is she her her 그리고 그렇죠? 나오는데 요거를 바로 운동해. 재미없으면 안 해. 애들한테 이렇게 했더니 애들 바뀌더라 거죠. 저희 코드 우리 아이들에게 진지함 이런 거는 그냥
근데 이게 세대 차이가 나요. 애들은, 우리들은 얼굴 봐봐. 재밌게 생겼나? 우리 피차 생각해보자고. 어딨지? 진지가 덕지덕지 붙어있는 거. 그러니까 자꾸 애들 싸워야 된다. 그거를 우리가 좀 이제 그것 때문에 신경 좀 쓰다 손님이 많아요. 농담이 아니에요. 우리 어른 세대는 너무너무 진지하고 그리고 뭘 선택할 때는 이게 옳은 거야, 그런 거야 따져. 콘서트가 나 우리 딸은 콘서트 간다고 그래가지고 하도 좋아해서 그래 한번 밀어주겠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콘서트 비용이 몇십만 원이야. 깜짝 놀라. 아무리 생각해도 우리가 이건 아닌 것 같다. 그러니까 부모하고 자식 간에 싸움이 벌어진다. 세대가 이렇게. 오늘 옷이 잘 오셨죠? 네. 왜 그동안 막혔던 부분이 뚫려야 돼. 그 다음에 가정학습 코칭인데 요점만 간단히 중요하게 우리나라 청소년들이 이런 어려움들을 겪고 있습니다. 이거는 서울시 소아청소년 정신과의 통계고요. 이거는 애가 그럼 어째 어머니들은 뭐 행복해 보이시네. 못 오신 어머니들 꼭 참고하세요. 우리 애가 이상하게 공부를 안 하는 것 같다. 그리고 학교에서 자꾸 은근히 사고를 치나. 그러면 이걸 의심하셔야 되는 거냐면 제가 한 아이에게 우리 반에한테 밥을 사주면서 밥 사주면서 꼬시는데 밥 먹이면서 그리고 밥 먹이면서 무슨 얘기를 하면 안 돼. 그럼 실패해. 가만히 있어야 돼. 그러면 지가 스스로 막 얘기를 하는데 선생님 저 49명 얘가 어떤 애냐? 지각대장에다가 학교 와서 슬그머니 3, 4교시에 나가. 요즘 PC방 가셔서 담배 냄새 풍풍 풍기면서 학교로 돌아오셔. 근데 밥을 먹였더니 선생님 저는 사실 꿈이 없어요. 왜? 꿈이 왜 없냐? 제가 초등학교 3학년 때 축구하고 싶어서 아빠한테 축구부 있는 학교로 데려다 주세요. 전화 시켜주세요. 아빠가 그러시는 거야. 야, 너 띵박질도 못하는 게 무슨 축구 선수냐? 그러면 네가 FC 서울 선수 된다? 아이고, 그러면 서울대도 가겠다. 아빠가 이렇게 야무지게 꿈을 좌절시켰어요. 그랬더니 얘가 그때부터 복수를 한 거예요. 아빠한테. 이 복수라는 게 거창하지 않아. 우리 애들 복수는 엄마 아빠 좋아하는 거 안 하기에. 그렇게 아주 솔직히 복수를 하더라고. 그래서 그걸 한번 보셔야 돼. 우리 애가 자기 역량만큼 안 하네. 그럴 때는 이런 뒷배경이 있는지 살펴보시고. 그러니까 제가 부모님을 만났어요. 초등학교 3학년 때 그런 일이 있으셨어요? 그랬죠. 그랬대. 깜짝 놀랐어요. 그 아이가 그 일 이후로 아빠에게 복수했네요. 여태까지. 그럼 아빠가 싫어하는 건 곤란한 거. 어떻게 하면 좋겠니?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사과해야죠. 사과. 정식으로 사과하세요. 그리고 애가 그 일 이후로 비행을 안 하더라고요. 아이들의 비행은 선택입니다.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게 아니고. 뽀로로 이 뽀로로 마이크 사장은 나한테 훈장 줘야 돼, 훈장. 이게 품절됐더니 가격이 두 배로 돼서 나타났어. 또 하나는 우리 어머니들, 댁에 계신 어머니들을 위해서 특별히 말씀드리는데 어머니들이, 많은 어머니들이 저에게 우리 애가 좀 이상한 애들하고 사귄다. 어머니, 애가 이상해진 거예요. 왜냐하면 애들은 기가 막히게 우울의 냄새가 맡아. 담임하면서 느낀 건데 어쩌면 이게 가정환경 조사를 나중에 보면 이게 수급 가정이라든지 가정 어렵거나 한부모 가정인가 나중에 파악을 하게 되잖아요. 얘네들은 그 다음날로 알아. 들러붙어 바로. 서로의 정서의 냄새를 기가 막히게 맡는다. 그래서 애가 이상한 애를 사귄다.
뜻이 아니고 우리 아이가 공부를 잡구나 이렇게 보시나. 그래서 방법은 뭐냐? 그 아이하고 사귀지 않으면 좋겠지. 그러면 뛰어놀라고 하면 돼. 엄마가 뺀치다. 그래서 저번 신경교수 선배가 저번 조언을 했어요. 우울증하고 아빠부터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우울증하고 아빠는 친구들의 친구가 되어야 합니다. 돈이 좀 들더라도 걔네들도 같이 얘기해야 돼. 그래서 이 녀석들이 비행을 하려는 대목에서 딱 엄마가 떠올라서 이건 안 되지 우리가 이렇게 되도록 만들어주세요. 인터넷 좀 그리고 아 요거는 맞벌이 가정에서 지금 시청하고 계실 맞벌이나 한부모 가정에는 늘 미안함도 있고 시간의 부족함을 느껴서 내가 좀 못해주는 그런 아쉬움을 느끼실 수 있을 텐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거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 애들이 애착관계인데 하루 종일 학교에 갔다 오고 있을 때 엄마가 그립죠. 그게 평생 나는 어른이 돼도 그러던데 뭐 남자는 그래 여자들도 그러겠죠. 근데 바로 떨어져 있다가 다시 만나면 그 순간 15분 그 시간에 15분만 투자해라. 미안한 감정을 평생 가지고 살면 뭐하냐고 맞벌이라고 한부모라고 그런 감정 가지고 있으면 뭐하냐고 그래서 안 돼. 차라리 저 15분을 투자하는 게 훨씬 더 이득이다. 이 역시 신경전의 전문의의 조언입니다. 네, 오늘 오신 분 정말 잘 오신 분 학교에 다녀온 다시 읽어보시겠습니다. 함께 시작! 학교에 다녀온 아이에게 네. 15분간 등을 보이지 마세요. 아, 요거는 와서 그냥 가면 갖고 그러니까 엄마들이 이제 칭찬을 하고 싶은데 칭찬의 기준을 못 찾아. 제가 말씀드릴게 이거는 왜 우리 어머니들이 애를 칭찬할 걸 못하면 칭찬의 기준을 우리 딸, 우리 아들의 어제, 우리 아들의 지난달, 우리 아들의 작년 칭찬의 기준을 적기에 두지 않아. 뭔가 항상 뭔가 좀 뽀대나는 어떤 기준을 두고 여기까지는 와줘야 정상인 거야. 나머지는 다 비정상이야. 그러니까 칭찬할 게 없어. 그래서 칭찬의 기준을 두셔라. 자, 예를 들어 예시입니다. 초등학교 우리 둘째가 학교 가서 아빠 시험지를 딱 돌리면서 아빠 나 30분 만에 타이로 들어오는 거야. 시금 담당입니다. 솔직히 시금 담당이 교사 자녀가 공부를 보면 답이 없어요. 우리는 경직금지거든. 할 줄 아는 게 없어요. 무능력, 무능력자입니다. 근데 저렇게 되면 어떻게 해? 가자, 하지. 그래서 쓴 방법이 뭐냐면, 그 어머니들도 잘 아시죠? 자, 2, 3학년도 이제 기말고사잖아요. 기말고사 목표를 정해줄 때, 중간고사, 우리 아이의 중간고사 점수가 있지. 거기다 놓고 기준으로 해서 해야지. 뭐, 80점 올라가면 휴대폰 바꿔준다. 이러면 안 돼. 왜요? 딱 들으셨어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거는 아이에게 자꾸 실패의 경험을 줄 수 있는 거예요. 어른은 아이에게 끊임없는 성공의 체험을 줘야 돼요. 미안해서 나도 예를 못 생겼는데. 근데 흔한 일이야. 우리나라 엄마들의 흔한 일이에요. 몇 점 올라가면 이건 아닙니다. 아이의 기준을 39점에 두고 교섭을 하는 거예요, 애하고. 특별 용돈. 그것도 정규 용돈을 이렇게 주면 이건 아동학대예요. 특별 용돈을. 그래, 안 돼. 오른 만큼 많이 있죠. 점당 얼마씩. 점당! 그렇게 상을 줬어. 그랬더니 이게 내가 고1 때까지 손을 벌리더라고.
고1 때까지. 근데 고2 되니까 지도 쑥스러운 거야. 아니 지성적 올라가는데 왜 아빠가 돈을 줘야 된다고 지가 스스로 성취도 그렇게 생기는 거죠. 그렇게 기준을 잡으시고 요거보다 여기서 돈을 주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뭐 하이파이브를 해주실 수도 있고 호응해 주실 수도 있고 비금전적인 방법도 여러 가지가 있어요. 잘 쓰시는 거. 저는 우리 아버님은 제가 물만두를 좋아해가지고 시험만 끝나면 자전거 뒤에 태우고 여기 소봉동까지 갔어요. 한 시간인가 넘거든요. 물만두를 시큼 먹어. 물만두 몇 그릇씩 먹고. 그게 이제 보상이죠. 작은 팁들을 제가 좀 드리려고 우리 딸은 그리고 우리 딸내미가 작년에 생일이 있는데 생일 파티 끝나고 뭘 드렸다고 했는데 느닷없이 저한테 이런 질문을 했어요. 아빠는 왜 우리 학교 다닐 때 공부하는 말 안 했어? 느닷없이. 지가 지금 26살이거든요. 27이구나. 네. 되돌아보니까 엄마 아빠가 자기 공부도 중고등학교 시절에 공부하는 일을 안 한 거야. 꽤 기사했던 거죠. 그래서 제가 답을 이렇게 했습니다. 무한경쟁 같이 읽어보시고요. 시작! 무한경쟁 사회 속에서 공부하자 공부하라는 말을 해야 했을까? 그냥 쉼터이기를 바랬어. 아이의 쉼터. 부모가 아이의 쉼터이기를 바랬다는 내용이죠. 그리고 그 다음에는 우리 딸이 저한테 이렇게 소중한 말을 많이 해줬는데 아빠는 파일럿이야. 너? 아빠 왜 또 파일럿이야? 어? 왜? 우리가 무슨 얘기만 하면 비행기 태우잖아. 아, 그러니까 어른이 돼서 27, 아빠는 친구처럼 돼. 팔렸다. 그런데 그럼 저 집은 정말 아빠도 훌륭하고 애도 훌륭하고 그건 아니야. 애 똑같아. 똑같은데 바로 저런 차이가 있는 거예요. 1번 그럴 때면 시작. 그럴 때면 가급적 인간이나 야단의 요구를 물리치고 그 포인트 몇 번째 근데 이게 굉장히 어렵죠. 아이가 반복해서 위험하지는 않은 위험한 행동을 하면 그때 제지를 해야 되지만 그렇지 않고 유사한 행동을 할 때는 못 본 척 해야 된다. 가령 공부하러 들어갔는데 간식을 제공하는 타이밍이 있어요. 언제 간식을 줘야 될까? 딴짓 할 때 줘야 될까요? 집중할 때 줘야 될까요? 딴짓 할 때? 오늘 강의 주제가 뭐예요? 이게 뭘 상 높여줘야 돼? 자랑. 놀라야 돼. 집중할 때. 그게 엄마의 영리한 거야, 엄마가. 근데 딴짓 하고 있는 것 같아. 근데 딴짓 하고 있는 걸 엄마가 문 풀속 열어서 들켰어. 그러니까 기분 좋아 나빠. 그런 거야. 자전거 깎아먹는 거야. 그러니까 엄마가 영악해야지. 공부하는 것 같아. 그때 똑똑. 아우 애쓰네. 시험 공부하는 거야. 얼마나 피곤해. 그리고 시험 볼 때 잔소리하지 말고 반찬이나 좀 제대로 해줘. 실제로 저는 우리는 어머니가 살림을 하셨으니까 그래서 시험 기간 중에는 그 부식비를 20만 원 더 드렸어요. 애 둘이 요즘 반찬 왜 이렇게 좋아?
이런 느낌이 들어요. 잔소리 대신 반찬. 아까 말씀드렸죠? 아이가 도시락, 도시비, 시험 때 직전이다. 그리고 오늘 아버님이 오신 거 정말 잘 하셨고, 그 시험 첫날은 이런 아빠의 역할이야. 그 전날도 좋고, 이런 걸 아빠가 바쁘니까 이거 사오지 못할 거 아니냐고요. 사다가, 여보, 내일부터 시험이래. 당신이 사온 걸 해서 줘. 이렇게 도와주셔라. 시험 때 하나씩 꺼내 먹으면 그대로 좀 잘 되고, 그 시험 마지막 날, 요것도 이제 아빠가 해주시면 좋은 역할입니다. 시험 마지막 날. 우리는 여태까지 어떻게 살아? 많은 엄마들이 시험 성적표 나와야 뭘 매겨. 그건 아주 치사한 거예요. 그냥 시험 끝났으면 매겨야 되는 거예요. 시험 중간에 매기고. 그러니까 시험 끝나고 대개는 소용없어. 그냥 마지막 날. 아, 오늘 아빠의 역할이야. 아빠, 아유, 고생했다. 코너에도 다녀와라. 그리고서 초딩이는 얼마? 중딩이 얼마? 고딩이 3. 이런 어느 신부님이 하셨다는데 내가 그거 듣고 배꼽 잡고 웃었는데, 자본주의 사회에서 최고의 이런 표현은 이거다. 기회로 시작해. 기. 계좌 뭐 하면 쏘는 거야. 이렇게 아침에 딸내미가 출근할 때, 아, 친구 죽겠네. 짜증난다. 그러면 다 퇴근 시간을 노력해서 오늘 저녁 맛있는 거 먹어라. 2만원도 쏘고, 3만원도 쏘고. 그것이 바로 무엇보다 최고의. 그때 느닷없는 용돈은 굉장한 성취감을 준다. 아, 다시 버티고 살 수 있다. 아빠가 나 힘든 걸 어떻게 알았어? 진짜 미치겠네 이런 거야. 근데 그 부모의 자녀와 소통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보다 또 중요한 것은 뭐다? 오늘 가장 중요한 거. 이제 4학년들 다 되셨나? 네? 4학년 다 되셨지? 40대. 40대 다 되셨지? 네. 그러면 꼭 이 책을 사서 보셔. 네, 집사람이 만 40세에 저를 잡아먹으라고 그러더라고. 내가 그렇게 잘못한 거 없는데? 방학 한 달 동안 말을 안 해. 미치겠네. 이상하다. 드디어. 안경기 증후군이 오셨어. 그게 정말 좀 많은 사람이에요. 어머니들도 왠지 어느 날 밥상머리에서 남편의 밥 씹는 소리에 소름이 쫙 끼쳐. 그럴 때 드디어 온 거야. 그때 재빨리 전체를 사서 봐야 돼. 그러지 않으면 남편 잡아먹는 거야. 도마뱀 큰 위에 사슴 통째로 잡아먹어. 제가 그때 그런 느낌이었어. 근데 저 책을 사오더니 자기 막 웃으면서 보는 거야. 다부들이 나를 읽으면서 그렇게 킥킥대고 웃더라고. 아, 자기 이야기가 다. 나 메모하셨죠? 네. 필독도 다섯 번 사서 동네 아줌마가 같이 공부해. 자기 지금 몇 단계야? 나는 몇 단계야?
그래 그래도 남편 잡아먹지 말자. 예, 그리고 부부가 있는 지가 필요하다. 일요일 아침에 집 근처 산에 손두부 집 가서 막걸리 보이시나요? 네. 손두부 먹고 잠깐 걸어야 돼. 아니면 남보다 못해서 정도 40대 정도에 내가 심지어 힘드는데 힘든 거를 남편을 잡는 게 그리고 오늘 잘 오신 거는 이렇게 학교에 오셔서 뜸뜸 배우셔야 되고 이럴 때 또 평소에 담임선생님하고 이렇게 소통해 주시는 게 좋아. 아유 오늘 학교에 연수 왔는데 참 유익하고 그렇습니다. 평소에 이렇게 작은 대화를 주고받으면 나중에 좀 큰 사안이 있을 때 대화가 쉬워 접근되는 것 같아요. 학부모와 교사의 관계는 서로 선의의 접근을 해주시고 좋겠습니다. 네, 오늘 연습을 한 문장으로 하면 바로 뭐다? 키보다 정수보다 무엇을 키우자? 자존감. 자존감을 키우는데 근데 칭찬이 중요한데 칭찬할 게 없어? 옆에서 못난 행동해? 그럴 때 어떻게 하자? 못 본 척 하다가 변화가 있을 때 귀신처럼 알아보셔라. 그게 아이를 훌륭하게 키우는 최고의 기준입니다. 원나는 건 못 본 척 하고 그리고 칭찬의 기준을 갖다 두셔라. 현재라는 말씀하시고 내 아이의 과거를 갖다 두셔라. 그래서 오늘의 숙제는 뭐냐? 오늘 제가 드린 말씀을 오늘 보통 엄마들이 집에 가면 그래 애들이 엄마 또 오늘 연수 받고 왔구나 뭐 좀 달라졌네 그래서 지금 힘 안 들고 추천에다가 발열정자로 10번씩 오늘 한 거 못난 행동 하는데 어떻게 하라고 그랬지? 아 못 본 척 실천해서 그리고 내가 칭찬의 기준을 아예 과거에다 두고 칭찬하는데 성공했어. 그 연습이 안 되면 안 돼. 이게 오늘 연습 한 달 이내에 돼야 돼. 안 되면 평생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저는 6월을 발열정자도 써가지고 17번까지 썼어. 하루에. 물론 애한테만 쓴 게 아니라 남편에게, 아내에게, 모든 주변 사람들이 한 거를 다 썼어. 근데 17번까지 아마 안 했어요. 왜? 습관이 되어버렸어. 입만 벌리면 아부야. 입만 벌리면 칭찬이고. 그래서 제가 교직에 있으면서 가장 훌륭한 게 칭찬의 기준이 어디 가더라? 아예 이거 같다. 오늘 받으신 책 중에는 2장이 학부모 연수 내용이라고 참고하시고 그 밖에는 엊그제 상담했어요. 학부모 우리 아이가 학폭 가해자들이 어떻게 해야 되죠? 저한테 카톡 아이 그 책 속에 카톡 아이디가 있었더라고. 그래서 그걸 보고 나한테 상담을 하셨어. 그래서 제가 상담을 드렸어요. 네, 오늘 숙제 카톡 아이디 ICTSO인지 친구 추천하고 거기다가 연수 소감문 여기다 써주셔도 되고 여기 많이 연수 소감은 여기서 보시면 아 그래도 우리도 개콘처럼 끝내자고요. 개콘처럼 공부처럼 키보다 점수보다 자존감을 키워주자 이렇게 각인 시인 문자 준비 시작 키보다